이거 뭐야? 어머니 드려. 어머니 엄마? 드려. 어, 홍삼 샀어. 뭐? 뭐 이런 거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. 여기 앉아. 아라가 왼쪽 기들이니까 제가 여기 앉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어요. 아이고. 우리가 지금 한 게 비행기표 예매한 거밖에 없어. 아무것도 안 했잖아. 비행기표밖에. 다음 달에 찍어야 돼. 숙소도 안 정했고. 어. 그거랑. 숙소하고 알아. 드레스샵 대여할 거면. 드레스랑 나는 있는 거 입으면 되니까. 이거는 정했지. 그러니까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. 물어봐. 아예 안녕하세요. 그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. 그 저희가 10월 22일 날 제주도에서 스냅 촬영을 하는데 드레스 구두 같은 거 혹시 대여 되나요 그날? 그 저녁 몇 시까지 하나요? 입을 볼 수 없는 전화 통화는 어려운 아라 씨. 아 그렇구나. 아 예 알겠습니다.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. 드레스가 1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한대. 많게는 20. 예약할까? 둘은 내년 4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. 옆에서 꿋꿋하게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끄떡없이 그냥 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죠. 처음에는 사실 아라가 귀가 안 좋은지 전혀 몰랐어요. 그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저는 목소리가 조금 굵은 편이긴 하지만은 그게 좀 교정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불편했구나 이거 나중에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더 좀 존경심이라 그래야 되나? 어떻게 불편한데 무용을 할 수가 있지? 좀 이런 둘이 처음 만난 건 해외 봉사활동에서였다. 공대를 졸업하고 특허 관련 직장에 다니는 범민 씨. 결혼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전혀 없진 않았었다. 이게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있으셨죠. 걱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고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엄청 잘난고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, 근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만 조금 걱정이 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은 제가 8년 동안 사귀면서 이 친구에 대한 칭찬을 미리 엄청 해놨거든요. 아라 씨를 웃게 해주는 범민 씨. 행복하기만 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.